안녕하세요. 버스로그를 찍게 된 엔젤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러쉬로그를 찍게 되었는데요. 러쉬로그 1편 혹시 보고 오셨을까요? 저희 러쉬로그의 1편은 조회수 10만을 찍었는데요. 그 10만 조회수의 주인공이 바로 저희 매니저님이십니다. 이번에는 저희 매니저님을 뒤따라서 제가 러쉬로그를 다시 찍게 되었는데요. 저의 출근하는 모습과 저의 러쉬에서 일하는 일상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럼 궁금하신 분들은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일단 저는 출근 준비를 먼저 하고 올게요. 얘 너무 어렵다. 저는 오늘 다이어트 중이어가지고 지금 밥을 밖에서 사먹는 대신에 오늘은 도시락을 싸가려고 해요. 이제 나가기 직전인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향수를 뿌리고 갈 거거든요. 살라리움인데요. 진짜 엄청나게 고급스러운 장미 향기가 나는데 약간 일반적인 그냥 그 생꽃 장미 향기 플러스 되게 흙 안에 묻어있는 그런 장미 향기가 나는 향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연출해줄 수 있는 그런 향수란 말이에요. 한번 제가 오늘 그 향수를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갈 준비를 다 마쳤고요. 밖에 나가서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저는 지금 출근 중이에요. 텀블러와 함께. 7월달은 플라스틱 없는 한 달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뭐 평소에도 항상 텀블러를 갖고 다니긴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제가 가장 아끼는 텀블러를 들고 나왔어요. 점프를 할 테니까 잘 편집해주세요. 짠! 이거는 크리에이터를 하면서 받은 배지예요. 귀엽죠? 안녕! 일단 출근을 했고요. 짠! 부끄럽다냐? 저도 부끄러워요. 이번에 저희 매장이 새로 여기를 꾸몄거든요. 보시면은 이번에 카마 샤워젤 새로 들어온 거 아시죠? 짠! 아직 이걸 모르시는 분들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차량이 진짜 너무 좋아요. 조금 일반 카마 향수보다는 좀 더 오렌지 향기가 많이 나는 것 같았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근데 헹구고 났을 때 잔향이 일반적으로 다른 샤워젤들이랑 보다 훨씬 더 잔향이 많이 났던 것 같고 이게 이제 여기가 저희 매장에 있는 카마 라인들을 다 모아놓은 곳이에요. 보시면은 이렇게 카마 스파까지. 카마 스파가 궁금하시다면 스타필드 퀘스트 보러 가보세요. 아, 저 너무 부끄러워요. 혼자 하려니까.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향수가 바로 여기 있는데 이 옆에 있는 코르크 보이시나요? 네. 이게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해요. 이게 왜 있냐면 이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 매장은 실내에 있다 보니까 시향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시향을 하는 대신에 저희가 이 코르크에다가 향기를 많이 뿌려놔서 대신 시향 대신에 맡을 수 있도록 이 코르크를 다 설치를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매장에 오시면은 시향이 안 된다고 하셔도 그냥 가시지 마시고 이 코르크나 아니면 여기 밑에 스멜링폼을 같이 맡아보시면 되게 좋거든요. 참고로 이 살라리움 향기는 말이죠. 이 향기는 일단 저희 스타필드 코엑스 직원분들의 최애 제품이에요. 지금 왜 이렇게 우리 로더님도 최애 향수라고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버스님, 버스님 일로 와봐요. 이거 버스님한테 어떻게 느껴지지 한번 더 설명해주세요. 저는 약간 이게 오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되게 고급스러운 향이 많이 느껴져요. 그리고 향수 중에 오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가디스랑 산라리움 이렇게 두 가지 있는데 가디스 같은 경우는 되게 가슴이 그냥 좀 산라드 그런 느낌 때문에 되게 야생화 거친 야생화 같은 느낌이 많이 나고 그에
안에 똑같이 오일이 들어가 있는데도 쌀라리움 같은 경우는 훨씬 좀 부드럽고 고급스럽고 특히 쌀라리움이 그 겨울에 니트 같은 거 니토리 같은 게 있는 거 있잖아요. 그때 뿌리면은 그 알기설기 짜진 그 속에 향이 진짜 진짜 좋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겨울 되면은 목소리 쌀라리움 향밖에 없어요. 엄청 쌀라리움을 타. 여러분 쌀라리움 향기가 궁금하시다고요? 그럴 땐 어디로 오시면 된다고요? 스타필드 코엑스야! 맞아요! 스타필드 코엑스로 오세요! 여러분 러쉬 타임즈 새로 나온 곳 아시나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거 느낌표 아니고 네이키드 샤워젤이에요. 너무 귀엽죠? 네! 빨리 귀엽다고 하세요. 귀여워요! 많이 있으니까 가져가서 하나씩 읽어보시면 되게 재밌거든요. 저도 주세요! 어? 드릴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읽어보시고 도쿠감 저에게 카톡으로 얹어주세요. 다시 가져가세요. 어머! 여기는 저희 매장 입구입니다. 짠! 딱 들어오자마자 바로 보이는 게 데스 섹션이에요. 그만큼 이 데스 섹션이 저희 매장에서 가장 인기 많고 아마 저희 매장 말고 다른 매장에서도 제일 최근에 가장 잘 나가는 라인 중 하나일 거예요. 다들 호캉스 많이 가시잖아요. 사실 저도 며칠 전에 갔다 왔거든요. 조금 TMI이긴 한데. 추천. 이렇게 데스 섹션들이 같이 있고요. 여기는 기프트 라인인데 최근에 기프트 새로운 게 진짜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막 보시면 이렇게 난립으로 귀엽게 싸져있는 기프트도 되게 많이 들어왔고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렇게 깜찍한 친구들도. 그리고 여기는 이제 헤어 케어예요. 이렇게 매장에 처음 들어오면은 어디가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위에를 보시면 다 세션별로 조금 나와져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헤어 케어 라인이고 여기가 퍼퓸, 그리고 보시면 여기가 속, 저기가 샤워 케어, 그리고 바디 케어 이렇게 나와져 있으니까 꼭 저희 매장에 오시는 분들은 한 번씩 여기 위쪽을 먼저 보면서 돌아봐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매장 사장님 알고 있는 우리 매장 포토존이에요. 여러분도 저희 매장 오시면 여기 사진 찍어보세요. 같이 찍어드림. 여러분 여기 이렇게 팥 들어가 있잖아요. 저희가 궁금해서 팥을 심어봤거든요. 근데 진짜 그 싹이 났어요.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엽지 않아? 색깔 콩나물. 이거 색깔 콩나무. 얘는 좀 됐고 얘는 키운 지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자랐어요. 아니 이게 다 싹이 트여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진짜 오래돼가지고 싹이 안 트일 줄 알았는데 엄청 쑥쑥 잘 자라더라고요. 저 착한 말만 해줘야 돼요. 아이 예쁘다. 그래서 이거 키워가지고 팥을 수확할 거예요. 제 미식입니다. 수확? 약간 따뜻하던데 위키 매직 거세즈라고 있는데 저를 이제 수업해주고 팥죽으로 팀을 보였더니 팥죽으로 해야 되는데 싹이 나가지고 아 이게 뭐야 이랬는데 저기 안에 박혀있는 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저희는 신선한 재료를 써요. 저도 그거 가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기 저렇게 싹이 났더라고요. 이로써 팥 루머는 진실이었던 걸로. 조만간 뿌리 탈색을 할 진님. 우리 매장의 인스토어 담당을 맡고 계십니다. 올라오세요. 김자 진례를 담당하고. 김자 진례를 담당하고. 이번엔 저희 매장의 파르파르 신입분들을 소개할게요. 안녕하세요. 저 페리스입니다. 온디한 다이리. 귀여워 다이리네. 자 여기. 저는 아메리카님. 아메리카님 입사 언제 하셨죠? 어머, 어머 이거 갓 태어난 분들이 매장에 왔어요 지금. 자 다들 반가워요. 짠, 여기가 이제 저희 매장의 메이크업 섹션인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아이라이너도 같이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해서 얼굴을 그 이렇게 마무리하는 파우더? 그런 거라 보시면 되고요. 필링용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진짜 좋아하는 거거든요. 얘가 사람들이 겉모습만 봐서는 얘가 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얘가 진짜 이름은 스킨 틴트라고 써있는데 되게 하이라이터로 바르기 되게 좋고요.
엄청 과하지 않은 그런 음란 광유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저 같은 경우는 코에 콧대에 많이 바르거나 광대 쪽에 바르는데 이거를 파운데이션 섞어 쓰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얼굴에 좀 광이 돈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으로 쓰시는 분들 되게 많고 구매하는 마스카라 같은 거는 되게 동물 실험도 굉장히 많이 하고 좀 화학 성분들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당연히 이 제품은 동물 실험을 하지 않은 그런 제품들이고요. 그리고 얘는 단순히 컬링 이 겉으로 보는 미용에만 도움을 주는 것 뿐만 아니라 코코넛 오일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속눈썹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스카라예요. 두 가지가 있는데 얘가 조금 더 이렇게 롱래시 같은 느낌이랄까요? 좀 더 속눈썹을 길고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느낌이고요. 또 이 아이즈라이트는 좀 더 깊은 눈매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마스카라라고 보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신창원 러쉬입니다. 자기소개 해주실래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 들어온 지 한 2주 3주 된 서울입니다. 서울님. 아, 나도 드디어 브이로그 나왔다. 무야호 해주세요. 무야호. 안녕하세요, 저는 콘셉트 스타트리즈덤의 블룸이라고 합니다. 블룸님. 블룸님에게 엔젤이랑? 엔젤은 거의 매장에 비타민 같은 비타민 같은 존재. 그리고 어머나. 청아. 청아. 작은 아찔한 이유. 네. 100점으로 치면은. 싸아. 썸이라는 걸 쓰셨는데. 오렌지. 어머! 잘 어울리죠? 면서도 태양 같은 느낌. 어머! 그런 세일즈. 저 지금 광대 아파요, 웃느라. 저희 매장에. 네, 엔젤님이 궁금하시다면 러쉬 스타필드 코르스점을 오셔서 여기 써주시는 거 궁금하다고 요청 주신 거 이거 시향 주문으로 드릴게요. 이야. 여기 엔젤님이 안 계시더라도 어머 이게 엔젤님이구나. 느낌의 사람이구나. 어 좋다. 네, 입금 조속히 해드릴게요. 자, 로저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자, 로저님에게 엔젤이랑 저에게 엔젤님이랑 네 저에게 엔젤님이랑 비타민 같은 존재? 어머나 비타민 같은? 세상에 왜냐면은 네. 엔젤님이 처음에 저희 매장 오셨을 때 약간 신입? 그래도 나름 신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매장의 분위기를 막 텐션 업시켜주고 되게 밝은 이미지라서 네. 저한테 뿐만 아니라 저희 콜스 매장이 비타민 같은 존재라고 저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마치 네. 요 레몬 제스트 같은 어머나 네. 세상에 존재가 네. 엔젤님 아닐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네, 입금 조속히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로마입니다. 러쉬 코리아 10만 뷰. 조회수 10만 주인공입니다. 뷰. 주인공입니다. 되게 어색하고 좋네. 깜짝. 깜짝이야. 자, 로마맨님한테 엔젤이랑? 보아. 아! 보아 같아. 제가 보아 되게 좋아하는데. 하나 엔젤이가 춤을 잘 추고 노래도 잘하고 빨리 직원해라. 안녕하세요. 네, Q&A 시간입니다. 지금 해피 크리에이터 활동하고 계신 저희 매장 엔젤님인데 지금 저희 매장 로마 매니저님과 함께 크리에이터 활동하고 계시는데 혹시 어떠신가요? 스타필드 코엑스가 굉장히 에너지 넘치고 즐거운 매장으로 조금 유명하던데. 유명하죠. 아, 진짠가요? 진짜죠. 왠 줄 알아요? 제가 있잖아요. 와. 와. 그러면 네. 코엑스 매장에 방문하면 느껴볼 수 있는 에너지, 어떤 에너지가 있을까요? 저의 어렁찬 인사입니다. 그다음. 그다음에요? 네. 그리고 저희 로마님이 계시다면 같이 춤을 춰드릴 수 있어요. 와. 안 돼요, 저 오늘 쉬는 날이에요. 열정, 이런 열정이 가득한 매장입니다. 그럼 본인의 직업 만족도. 직업 만족도요? 네. 100점 만점에 1000점입니다. 와. 마지막으로 매장 놀러 오라고 한마디. 여러분 모두 손잡고 싶으시다고요? 그럴 땐 모두 스타필드 코엑스점으로 놀러 오세요. 저희 고기님의 허락을 맡은 영상입니다. 엄마 TV 나왔어. 고민이 약간 준비된 멘트. 아니 또 집에서 제가 이거 또 쓰고 있는 것도 어떻게 알고 이걸 딱 가져오셨네요. 네, 진짜 쓰고 있어요. 네.
지금은 매직 크리스탈스. 어머나. 어머나. 확실한 검증을 원하시겠다. 어머나. 네. 아, 전 봉숭아 물 드리신 거예요? 네. 우와. 저 봉숭아 물 드린 거 진짜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다들 고등학교 때 이후로 처음 드려봤어요. 다들 내일한테 찌들어 있을 때. 아직 안 해. 아, 뭐, 엔젤이의 장점. 에너지가 넘쳐요. 에너지가 넘치고 굉장히 활기차고 조금 매장의 분위기 메이커? 그런 느낌이 강합니다. 그렇다면 아 단점이 별로 듣고 싶지 않네요. 단점이요? 엔젤은 잘하네. 안녕하세요. 세상 러시입니다. 저희 매장 분위기가 이렇게 밝습니다. 지금은 새로 오신 신입분들한테 위치를 가장 빨리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상품을 드리고 있는 게임을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카메라 먹힐 수 없거든요. 저는 사실 단독 카메라만 해드릴게요. 저는 사실 이거보다 저 카메라가 좋아요. 저는 지금 퇴근을 했어요. 하지만 집에 가는 게 아니라 헬스장 가요. 다이어트의 삶은 힘드네요. 여러분, 전 지금 운동을 딱 1시간 빡세게 하고 나왔어요. 집 가서 제 나이트 루틴은 또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방금 손만 닦고 일단 방에 들어왔어요. 와, 오늘 진짜 너무 피곤해요. 일단 이제 씻어야 되는데 1차로 화장을 먼저 한번 지우고 와볼게요. 이제 눈 화장만 좀 간단히 지우고 왔는데요. 이제 피부 화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친구를 써요. 뭔가 되게 빈대떡처럼 생기지 않나요? 제가 사실 먹는 건 아니고 세븐트3라고 하는 그 클렌징 라인인데요. 이게 1차 세안용으로 되게 많이 추천을 해드릴 수 있는 라인이에요. 베이스가 해초로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순하거든요. 그래서 아무거나 쓰면 되게 피부 잘 뒤집어지시거나 예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이거를 같이 쓰게 되면은 자극 없이 세안이 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얘를 먼저 물을 묻힌 다음에 클렌징을 해주시면 되는데 쓸수록 자라 없어지는 친구예요. 그래서 일단 쓰레기가 안 나온다. 치러갑니다. 쓰레기 없대. 이게 진짜 좋은 게 마무리감이 다른 게 완벽이거든요. 완전 촉촉하고 그리고 되게 부드럽게 다 이 잔여물들이 녹아나와가지고 피부 진짜 예민하신 분들은 세븐스를 한번 써보시는 거 진짜 추천드릴게요. 이제 팩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브레스 오브 프레시어로 먼저 피부결 정돈을 좀 해줄게요. 화장솜에다가 정돈을 먼저 해주신 다음에 짠! 요즘에 가장 인기가 많기도 하고 가장 잘 나가는 팩이죠. 카타스트로피 코스메틱이라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이렇게 블루베리가 되게 듬뿍 들어가는 친구예요. 마스크 때문에 일어난 트러블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한테 저희가 가장 많이 보여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효과를 가장 많이 보는 팩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도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제 얼굴을 발라볼게요. 엄청 차갑거든요. 지금 방금 막 그 냉장고에서 꺼내가지고 먹어서 조금 겁나요. 이 정도로 두껍게 발라주시는 게 진짜 포인트거든요. 이렇게 바르고 한 7분에서 10분 정도 있다가 바로 한 번에 넣을게요.
로마님 꿀팁인데요. 보통 이렇게 마스크 팩 같은 거 하고 셀카 많이 찍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눈썹 결을 살려가지고 팩을 바르면 셀카가 이쁘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꼭 셀카 찍고 싶으실 때는 이렇게 눈썹 결을 살려가지고 팩을 발라주세요. 오늘 하루 고생한 제 피부를 좀 잠재워주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저 엔젤이의 러쉬 출근 하루를 담아봤는데요. 여러분들 다들 즐겁게 보셨을까요? 저는 뭔가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일을 하니까 훨씬 더 즐겁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같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남은 하루도 향기로운 하루 되세요. 오늘 이 브이로그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모두 부탁드릴게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